5장 공략주도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오늘 볼만한 공략주는 어떤 걸까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5천억 정도의 대량 운송 계약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현대차 그룹 내 현대차와 기아의 자동차 운반을 그가 해상 운송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그 모회사에 의존을 하게 되면은 이게 매출이 계속해서 오락가락 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회사에 너무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뭐 작년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A사라 그러는데 이게 테슬라라는 얘기가 이미 많이 소문이 퍼졌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브랜드 쪽으로 완성차 업체 쪽으로 많이 이렇게 고객을 확보를 하게 되면은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자동차 운반선 중심의 해상 운송이 내년에 어떤 실적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3.5%가량 조정을 받고 있지만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상승이 나온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해상 운송에 대한 어떤 실적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유로 오늘은 현대글로비스를 준비했고요.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매수가는 16만 5천 원에서 17만 정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 매수 가능합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9만 5천 원, 손절가는 16만 4천 원인데 저는 그 종목을 제시하면서 그 손절가가 없으면 안 되겠지만 손절가 16만 4천 원 좀 제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절가는 조금 무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자막이 좀 수정이 됐는데 15만 4천 원 좀 더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절 라인까지 꼼꼼히 좀 짚어주셨는데요. 현대글로비스 사실 그동안 많이 빠지다가 12월 접어들면서 다시 한번 좀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장 3%대 낙폭에 16만 5천 원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쨌든 증권가에서도 4분기 실적 시장의 기대치를 한 10% 상회할 것이다. 이런 긍정적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목표가는 19만 5천 원으로 제시해드리고요. 매수 시점은 지금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글로비스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